얘기해. 아버지, 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. 사람들 고통 80%가 너무 가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거야. 너도 지금 그 같은 경우고. 아버지 말씀 맞는데요. 근데 독신으로 살 거 아니고 어차피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영이하고 결혼해, 순리대로. 예영이는 아니에요. 왜 아니야? 기껏 좋아했다가 이제 와서.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래. 예영이는 저한테 두 번째 여자친구예요. 대학 가서 사귄 친구는 군대 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복학하면서 예영이 만난 거예요. 정확히 말하면 서클 활동하다 귀여운 동생으로 사귄 거예요. 너 동생 같은 여자가 좋은 거야? 여잔 남자보단 나이 어릴수록 좋아. 두세 살보단 다섯 살 어린 게 좋고 다섯 살보단 열 살 어린 게 좋고 띠 동갑이면 더 좋고. 아버지,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본 적 있으세요?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짝사랑 조금 했지. 제대로 사랑을 알면 나이는 안 따지게 돼요. 그럼 넌 예영이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? 예영이하고 사랑, 그 여자 29살? 네. 그래, 29살짜리 사랑하고 뭐가 틀려? 예영이는 그냥 정다운 거예요. 근데 그 친구는 영혼이 떨렸다고나 할까? 그런 느낌이에요. 영혼이 떨렸다는 게 어떤 거냐? 말 그대로예요. 헤어날 수가 없어요. 한없이 좋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전 도저히 못 헤어지겠는데 이영인 자기랑 결혼해야 된다고 고집부리고 이영이 저러고 있는 거 안 됐고 가슴 아프고요. 그렇지만 동정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복도 많다. 아주 여자복 터졌어. 그래, 그 29살짜리 어디가 그렇게 이뻐? 미인이라고 그랬지 전에? 감정은 외모하고 상관없어요. 이 형이 뭐 안 이뻐요? 너한테 잘해줘? 네. 그 잘해주는 것 때문에 반했구나, 그러니까. 그런 건 아니에요. 전 예영이 어머니처럼 만들고 싶진 않아요. 정말 좋은 사람하고 잘 살고 싶어요, 아버지. 네 엄마든 사실 미안해. 그러니까 도와주세요. 아니다 싶은 결혼에서 저도 의무로 살아야겠어요? 제 말은 예영이 도통 안 듣고 고집만 부려요. 언제까지 병원 드나들면서 시간 끌어야겠어요? 보는 나도 아주 정말 죽겠어요. 예영이로선 달리 방법이 없잖아. 파혼 당하기보다는 지금의 잠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왜 안 생겨? 연극이 너무 무겁지? 전체적으로 옛날 느낌이야. 은혜영 전화 없디? 없어. 상대가 난 거 알았대. 어머. 아직은 다 모르고 사랑의 기쁨 잠깐 것만. 누가 얘기한 거야? 지가 이렇게 저렇게 알았어. 그리곤 못 헤어진다고 하고.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견딜 수 없을 거야. 예상했던 일인데 상상외로 더 부대껴 마음이.
전화 오면 뭐라 그래? 혹시 모르면 네 연락처 가르쳐줘? 아직은. 여보세요? 나예요. 네. 낮에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. 바쁜 사람 안 기다려요. 집에 안 받고 밖이에요? 친구랑 연극 봤어요. 술 마셔요? 네. 목소리가 좀 착잡해. 몇 시에 잘 거예요? 이따 늦게 전화해도 돼요? 12시건 새벽이건 상관없어요. 알았어요. 네. 29살짜리? 네.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점이야? 외모야, 성격이야, 직업이야? 다요. 좀 못되게 굴 때도 좋아요.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고.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야. 나 사람 볼 줄 알아. 뭐 하는 작가인데? 시서 소설서? 그냥 선입견 없이 보세요. 내일에도 약속 잡아봐. 약속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. 저만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. 저 어머니가 안 됐고 자식으로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. 사랑 없는 결혼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이래요. 지금은 예영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지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고 훨씬 행복할 수 있잖아요.